하셨다고. 딩동댕 고통입니다. 알른 문을 열었더니 아빠 힘나세요. 우리 개 이창아요.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예민한 거지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코트요. 예, 반갑습니다. 방장님 뭐 노래 다 배우셨나요? 진짜 코트네요. 안녕하세요. 너 노래 배우고 있습니다. 아,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은 테스트 좀 할 테니까. 네.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. 네. 노래 한번 저 후렴 부분 예, 사비 한번 불러주세요. 저 연습학 노래 잘 불러도 상관없나요, 코트님? 말에 사족을 다는 족 같은 버릇이 있으시네. 부르겠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.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. 일단은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. 네. 영 듣기 싫어가지고 정말 노래 부르고 있는 도중에 이제 끊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. 네. 일단 후자에 가까우시고요. 네. 일단은 노래 일단은 네. 제가 듣기에는 이게 몰입이 안 돼. 뭔 말인지 알겠죠? 네. 예, 개성도 없고 몰입도 안 되고 감성도 좀 안 느껴지고 여자 혹시 연애를 해본 적 없죠? 네, 없습니다. 예,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? 네, 없습니다. 성불구자예요? 거의 그렇죠. 아, 알겠습니다. 약간 그 좀 그런 느낌이에요. 약간 좀 그 아다 소울, 예, 아다 소울이 좀 느껴지네요. 근데 네, 아 예. 그런가요? 왜냐면 감정을 넣으려 그래도 연애라는 그 감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네, 예, 내 전두엽에 그 시냅스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없잖아요. 네. 예,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네.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여자랑 뭐 이렇게 뭐 약간 좀 그런 분위기로 가가지고 약간 좀 도킹을 하려 그러는데 꿈에서 깨버리는 거야. 여자랑 꿈에서 도킹 하려 그러는데 왜 깨느냐? 뇌에서 네. 그 도킹의 느낌 물질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전달이 안 돼 버려요.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전달 못하고 노래가 확 이제 그 꿈에서 확 깨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. 좋아요. 예예예. 예. 무슨 말인지 알죠? 네. 그러니까 노래도 몰입이 안 되고 우리 확 깨버려요. 님 노래도. 예, 약간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아, 감사합니다. 예예예. 예, 예. 노래 연습한 지 3일밖에 안 돼가지고. 데이터를 좀 쌓으세요. 예. 네, 제가 연습을 많이 해야죠. 노래를 못해도 약간 구슬프게 들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예. 마음이 와닿네요. 예예. 예. 역시 노래 잘하시는 코트님. 예. 한 소절 불러주시죠, 코트님. 다른 분들 뭐 노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좀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. 노래에 대한 지식을 제가 여기서 좀 무료로 예 재능 기부해 드릴 테니까. 없어요? 믹스 보이스로 가는 길이 궁금해요. 아, 믹보 한번 불러보시면 이제 제가 그 느낌 알려드릴 수 있는데. 한번 불러볼게요. 제가 네. 공부하고 있는 믹스 보이스. 네네. 아까 저번에 불러. 사랑의 이 길 함께 하는 그대 부디 고단 나를 택한 그대여. 일단은 믹보의 느낌이 안 나요. 믹스 보이스는 가성의 비율이 정확하게 40%가 들어가요. 지금 부르실 때 비율이 17%밖에 안 들어갔어요. 사랑해. 그러니까 믹스 보이스의 느낌이라는 것은 가성과 진성이 야물딱지게 섞여가지고 듣기 좋게 나오는 부드러운 보이스가 이제 믹보라고 볼 수 있죠. 예. 저는 이제 믹스 보이스 완벽하게도 구사 가능한 예 믹스 보이스 또 전문가이고 또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믹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별하러 가는 예. 애국가 같은 경우도 저는 믹보로 부를 수 있어요. 예.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애국가 불러드릴까요? 믹보로 예. 갈게요. 땅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더라. 우리 나란 만세. 애국가 가사가 틀린 것 같은데 근데.
역시 원래 대느님 아닌가요? 예, 이게 그 약간 팔세토를 좀 섞은 예, 믹보였어요. 예. 좋아요. 그 약간 느낌 있죠? 그 가성과 섞인 그 느낌. 예, 가성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내는 아주 굉장히 좋은 소리죠. 이 믹보를 잘 내는 우리나라 국내 가수가 또 그 양다이얼이라는 가수가 있어요. 네. 예. 양다이얼. 예, 양다이얼이라는 가수 굉장히 또 좋아하는 가수고. 양다이얼이요? 미안해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아, 제가 좀 외국 살다 와가지고요. 미안해 후렴만 한번 해주세요. 미안해요. 미안해는 한번 불러보실래요? 한번 이제 믹보를 연구하시는 그 견습생이니까 믹보 견습생이니까 아, 네. 예, 믹견이니까 한번 불러주시죠. 예, 아, 이브이니 좀 안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. 예예. 예. 민민이님 미안해 더는 널. 아니 잠깐 4시 같았어요. 예. 네? 방금 미안해 할 때 미안해 약간 4시 같은 느낌이었어요. 예, 미안해라는 것을 할 때 미안해가 아니라 미안해. 예. 정확하게 미안해. 예. 예. 해야 되거든요. 한번 보여 주시 다시 한번. 한번 들어 들려 주시면 안 돼요? 아, 제가요?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믹보로 가 볼게요. 미안해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 힘든 시간들에 지쳐간다도 널 사랑하지 않아 말할 수 있어. 야. 예. 지렸죠? 양다이얼 느낌 났죠? 최탁님 노래 배틀 뜨자고요? 한번 불러 보이소. 의대 우아리 없이 개새끼가 돌아왔고 노래 배틀 뜨자노. 아, 돌았나? 스발럼이요 불러봐라. 불러봐라. 해보겠습니다. 그래. 가끔 네가 보고 싶어 널 생각하지 않아도 자꾸 내 꿈속에 나와 너무나 힘들게 꿈속에 너를 사랑하나봐 아직 사랑했나봐 아직도 너의 귀모습에 난 또 설레었나봐 너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다시 내게 와준다면 그때처럼 날 사랑해줘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뭐 기본기가 아주 괜찮고 뭐 듣기 아주 무난한 실력을 가지셨는데 와, 솔직히 저랑 배틀 뜨기에는 가창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모로 딸려요. 꼬꼬까까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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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 그녀가 보내달라 하네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디에 살고 있을지 몇 년쯤이야 지금의 눈물쯤은 참을 수 있겠죠 때도 사랑이면 난 어떡합니까 어디서 그녀를 찾아야 닥쳐 씨발 마지막에 숨이 남으셨다고 딩동댕 고통이 사리에 알른 문을 열었더니 아빠 힘내세요 우리 개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 개 있어요 반갑습니다 까시면 돼요 쳐봐 네이버에 물으면 반갑습니다. 얼굴 인증들은 다들 되셨나요? 적어도 인증이라는 거는 좀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자기 닉네임 써가지고 인증해 주셔야 진짜 인증샷 아닌가요? 하세요. 엉아님 그래요? 말투 싹바가지 없이 하세요 얼굴 인증 되셨어요? 저요? 전 됐죠 아,
아니 그럼 당나귀 같은 명상으로 그렇게 망칼지게 얘기를 하세요? 아까 하시면 되잖아요 님이. 이게 짜증을 내세요. 아니 말이 많으니까. 말 많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인증을 하자 이 말이죠 서로 간에. 그럼 먼저 하라고. 자, 할 줄 모르겠는데. 왜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? 당신 입안에 먼저 있었는데 이 당나귀 같은 년아. 나는 먼저 했으니까 병신아. 싸가지없게 말하는 거 봐라. 왜 10인데? 아니 먼저 하시라고. 야 이런 똥막대기 같은 년이 왜 10이냐고. 네 얼굴도 안 깠잖아. 너는 얼굴 깠어? 너 얼굴 안 까놓고 나한테 뭐 얼굴 까라고 네가 먼저 하세요. 왜 이렇게 싸가지없게 말해? 이런 표독스러운 년을 봤나? 예이 개가 파먹을 년. 나는 먼저 깠고 이제 네가 뒤에 아, 네 목소리 자체가 되게 짜증나는 데시벨을 가지고 있어. 고로 뭐냐? 너는 목소리가 엿같기 때문에 네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나는 별로 너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. 네. 시볼색이야. 한국 여자 목소리네. 공원님. 여러분들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, 저도 다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딸 생각도 없으면서 계속 말만 씹으니까 짜증나잖아요. 봉아님 마이크 좀 쳤대고 얘기해라. 길혼에 그 니가 소리 줄여. 병신아 불편하면 순대 내장 씹나. 아까부터 자꾸 쩝쩝거리네. 밥 먹고 있어 밥. 봉아님 혹시 여기서 본인 얼굴 인증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? 자신 있으신 분? 아 저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. 굳이 뭐 길혼의신이 뭐니 이런 거지 같은 거 안 해도 봉아님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평가할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방에서 제가 솔직히 상위 15%라고 생각을 해요. 상위 15% 아닌가요? 아 근데 제가 기운 님들이 제 얼굴을 하지만. 가지고 님들이 그 집신벌레 같은 얼굴로 그렇게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포스트잇으로 지금 인증도 안 해줄 거면서 남의 외모 그렇게 까내리지 맙시다. 코치님 상호간에 말이죠. 코치님 예 아시겠죠? 제 말 신빙성 있죠? 제 말 좀 약간 논리적이지 않나요? 코트님 예예 코트님 배때기처럼 예. 명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뭐야 이 자벌레는 진짜 좋네요. 박벙님 혹시 본인 얼굴 인증 가능하세요? 예 저 K 닮았던 소리 많이 듣는데 네? K 닮았던 소리 많이 듣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K 닮은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인증 못하죠? 인증 못하죠? 찐따 새끼라 인스타도 없죠? 인업진은 좀 닥쳐주세요. 인사 없으면 왜 인업진 새끼들은 이거는... 닥쳐주세요. 예. 야, 그 미군님 본인 없대. 건가요? 네, 접니다. 아 본인인가라는 걸 혹시 인증 가능하세요? 뭐 인스타에 아, 네, 뭐 그... 글을 올린다거나. 저 빼고 이 방에 아만다 통과한 남자 한 명도 없죠? 저 말고 없죠? 인업진들이죠? 버벌구죠? 지도 인 아만다 통과 못했죠? 아니죠? 통과했죠?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. 닥쳐이 변혈구 새끼야. 아니 대화가 안 된다 계속 싸워서 하니까. 그러니까 저기는 인천마을이 자꾸 분쟁을 조장해. 닥치세요 이 질병 요괴야. 엉아님이 작은 인천마을이신가요? 뭐 개소리세요. 엉아님 시발년이 똑같은 아 저기 여자한테 그래도 아니, 오시고 들어... 여자한테 그 야발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. 그럼 뭐... 여성 혐오하지 말아주세요. 네 아시겠죠? 여자한테 그렇게 야발려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네 엉아님 그럼 안 되지. 엉아님 부르지 마세요. 뭐 이 시발려나? 아 그게 아니라 예예예 네. 예, 예. 제가 이렇게 보호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지켜드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은 예 야발년 맞죠? 근데 님 뭐도 할 필요 없어. 나 인증 아니라 기론에서 올려보라고 네가 사진 찍어서. 내가 기론에서 할 줄 모른다니까. 아 쳐보면 되잖아. 닥쳐 닥쳐 봉신아. 닥쳐 엉아야 제발 닥쳐 이 풍산개야. 존나 멍청해. 아, 기론에 링크를 드리면 그럼 기론에서 올릴 거예요? 그럼 방송에 공개가 돼도 되는 그 사람인가요? 말할 때마다 이렇게 되게 짜증나는 그 데시벨 때를 갖고 있네. 어쩌라고. 울 때 처벌라. 진짜 불만 있어? 아 불만 그 울 때 처벌라. 왕뚱땡아. 왕뚱땡. 뭐래 이 개깡구 같은 년이. 안 그래도 탈모 걸린 대가리 다 뜯어줄까? 나는 차라리 탈모지만 너는? 난 뭐? 너는 소년아 어디 사냐고. 이 면상에 여드름 농사 짓는 면상에 분하고 터진 새끼야. 얼굴에 여드름 어? 하나도 없고요. 얼굴에 그냥 폼페이 화산 화산재 내 다음 두덕녀 내 다음 수염난 년 있잖아요. 예?
님이 십장 났잖아요, 피부는. 아, 얼굴 까고 얘기하세요. 개뚱땡아. 아니, 내가 봤을 때는 절대로,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절대로 이 새끼는 이쁜 새끼가 아니에요. 왠 줄 아세요? 짐승의 데시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냥 짐승, 요괴, 하나의 마귀. 예. 휘말려 얼굴 까라 저 같은 년아. 아니 근데 하나님도 잘 생기셨어. 저는 귀엽게 생겼죠. 아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아프리카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100kg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잘 생겼어요. 존나 자아도 아프리카에서. 아 그리고 전 귀여워요. 아 그리고 저는 귀여워요. 전 큐트예요. 아 진짜로 예? 그 사람처럼 돼지가 한국에 별로 없어. 고치님. 진짜 찾아봐도 존나 이기해. 고추님. 네네. 3 사이즈 어떻게 되시죠? 3 사이즈요? 네. 그건 저 엉아한테 물어보시죠. 왜요? 엉아님. 엉아가 거기에 대해 전문가다 시발. 아 피하자는 거 이거 존나. 엉아님. 엉아님. 그러지 마세요. 근데 왜 여자 한 명 있으면 꼭 이렇게 못 잡아. 아니. 부르면은 일부러 대답을 안 해요. 도도한 척 한번 해보려고. 어, 이거 하면 됩니까? 하지만 면상 보면 저 새끼 바로 디아블로 3에 나오는 아즈모단이거든요. 예, 그 저곡제 피어싱한 새끼 있잖아요. 예, 딱 그 아즈모단이 꼴이에요, 꼴. 예. 어. 아, 내 다음 왕중땡이? 내 다음 들메떼지? 어머님, 역겹다고요. 좀 꺼지라고 병신아. 목소리 존나 졸리니까. 네 목소리 존나 X같아. 나가. 병신이 존나 개찐땀 할 줄 알고 들어왔어. 잘 자라 우리 아기. 님들 링크 하나 보세요. 엉아님 네? 사진이 여기 떠있는데 어디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아니 그런 사진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엉아님은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. 아 S 안 되나요? 어디서 유명하냐면 타짜 3에 나온 그 저기 무령 웬 도돌이야. 네. 말도 타짜 하고 지금 네, 다음 네, 다음 타짜 3 무령감. 무령감이 뭐야? 쳐볼게. 마지막에 털빵만 네. 있잖아. 여잔데 무령감 닮았죠? 무령감. 배우 우연 씨 닮았죠? 얼굴 쪼그라들었죠? 볼게. 내 다음 타짜 3 원아이드 잭 무령감. 내 다음 무령감. 무령감 닮았죠? 귀여워서 봐줄게. 내 다음 무령감. 내 다음을. 내 다음을. 내 다음을 신나는 노래. 나도 한번 불러보자. 내 다음 무령감. 어감 존나 웃기네. 무령감. 무령감 개닮았죠? 무령감 씨발. 예. 이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이거 보세요. 돈 챙기려고 하는 무령감 모습. 딱 엉아의 모습이에요. 존나 적같이 생겼네. 야발려라. 죄송한데 엉아님 왜 발리세요? 거예요, 왜 발릴 거면서 왜 건드세요? 이렇게 아니 물지도 못할 거면은 물지도 못할 거면 짓지도 말았어야죠. 안 그래요? 이 무령감아?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제베맨이랑 똑닮았다. 홍당무 아닌가요? 제베맨이랑 진짜 개 닮았네. 씨발 완전 제베맨이네. 님 제베맨이에요? 대가리 불알 달고 다니세요? 예? 길 같은 년. 그냥 불알 대가리네. 불알 터졌네. 이 사진 봐봐. 와 완전 재배맨이네. 토크온 재배맨. 대가리 완전 불알 대가리. 아 유치한 족속들. 이런 게 그렇게 재밌어? 존나 재밌어요. 개꿀인데요? 난 재미가 하나도 없다. 네 개꿀이고요. 뉴욕하니까 재밌을 리가 없지. 아유 여기 보려고 재미가 없어. 뭐 드래곤 어쩌고저쩌고 하면 난 그런 게 뭔지도 몰라. 거울 갖다 놓고 그리고 뭐 무령감? 나랑 1도 안 똑같아. 내 다음 무령감? 하나도 안 똑같아. 아
아니 기분 나쁠 까르가 있어야 기분이 나쁜데. 네 알겠습니다 무령감 씨. 까르 없어. 예를 들어서 무령감. 내 다음 나랑 똑같이 생겼다. 내 다음 무령감. 가지고 오면. 내 다음 무령감. 현실성이라도 있으면. 내 다음 무령감. 존나 앵무새들 똑같은 말 반복해. 너무 진부하잖아. 박차 병신 같은. 요즘 뭐해? 좀 신박한 거 다 하시가 좋아. 내 다음 재배맨. 나한테 검사 맡아. 내 다음 82년생 김지영. 내 다음 메갈로돈. 영감. 아니야 수준이 똑같네. 방송한다더니 왜 이렇게 수준이 다 똑같이 유치하게 놀아? 내 다음 82년생 김지영. 응 다음 또 도가스. 이렇게 그냥 들어와가지고 재미없는 드립에 서로 오사리고 하는구나. 오케이. 내 다음 제다맨. 오케이 오케이. 너네끼리 놀아 그러면. 수고. 딸내미. 응 수고. 슬슬 다른 데 갈게요. 예. 테이블 타이로 장난치다가 지금 손 완전 묶였어. 이거 어떡하냐. 오 너무 아픈데. 죄송한데 제가 다 바꿔주세요. 인천 라울님 그 남한테 실례되는 소리 좀 안 내주어 주시면 안 될까요?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.